민재님 두 개의 컴퓨터를 하나의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려고 알아보다가 USB 스위치라는 걸 발견했는데 이런 거 쓰면 인플렉이 유의미하게 증가할까요? 그거 영상 만들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알았대? 저 지금 찍으려고 시나리오 쓰는 중이었는데 그 USB 허브랑 KVM 스위치 같은 거 썼을 때 혹시나 인플렉이 더 늘어나는지. 당신이 맞춰버렸어요.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제가 요즘 게이밍 기어를 정말 많이 리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우스, 키보드, 게임 패드도 영상은 안 올렸지만 데이터 정리는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성능 관련한 게이밍 기어들을 굉장히 많이 리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게이밍 기어를 사용을 할 때 항상 궁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USB 허브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많이 사용을 해요? 컴퓨터 본체 같은 경우는 본체 케이블을 꽂으려면은 본체 뒤로 들어가가지고 막 케이블을 꽂고 이렇게 해야 되고, 본체 앞에 꽂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포트 개수 자체가 적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허브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데이터 전송용 같은 걸로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제품은 맞습니다만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거를 연결을 했을 때 과연 그 장비들이 성능적으로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었던 유그린의 요거, 그때 리뷰에 나왔었던 연결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4개를 꽂을 수 있는 USB 3.0을 지원하는 요 컴퓨터 전환하는 이것도 이제 허브가 양쪽 컴퓨터에 연결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제품은 이제 유전원 허브지만 무전원 허브, 그냥 인터넷에서 파는 아무거나 하나도 가지고 왔습니다. 키보드랑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그냥 연결했을 때랑 이런 제품을 연결을 했을 때 성능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키보드는 딱 하나만 할 겁니다. 8000Hz를 지원을 하는 제네시스 미니 기판입니다. 현존하는 키보드 중에서 기판 자체에서 딜레이가 가장 적게 생기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그 USB 송수신에 해당하는 폴링 부분에서 어떤 이슈가 생기는지 가장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우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제품으로 할 거예요. 하나는 바이퍼 8K 8kHz를 지원을 하면서 클릭 레이턴시 부분에서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제품의 센서 자체도 괜찮은, 이제 1000Hz에서도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0Hz의 대표적인 지슈라 유선으로 연결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무선 테스트는 동글 자체에서 무선 신호에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유선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측정 장비는 제가 예전에 제작을 해놨었던 마우스 클릭 레이턴시 측정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기판에 직접 연결을 해서 측정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측정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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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개되어 있는 테스트 장비 중에선 가장 정밀한 측정기입니다. 키보드부터 가장 먼저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원래 측정했던 측정 수치가 있기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 테스트도 한 번 더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측정 자체는 총 1010회를 측정해서 앞뒤 이상값만 제거를 하고 데이터를 이제 가공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이 친구는 성능이 워낙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와요. 굉장히. 네, 일단 측정 수치를 보니까 제대로 개척이 되는 걸로 보이고 USB 허브를 달아야겠죠? 허브 중에서 가장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인 무전원에 케이블 길이까지 있는, 사실상 이러면은 이제 케이블 길이가 일정 이상 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중간에 그냥 꽂아버리겠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부터 이거 꺼보겠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케이블 길이도 엄청 길기 때문에 이게 저번에 레이저 거를 썼을 때 유전원 허브를 쓰거나 케이블 길이를 짧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슈 증상이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네시스는 정상적도 일단은 하네요. 여기 허브, 심지어 이거는 이제 3.0을 2.0에 꽂는 거라서 작동은 됩니다. 유전원 허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은 제네시스 키보드는 전부 다 개측이 됐고요. 지슈라 한번 이 친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스트 해봤을 때 좀 다르게 나와요.
결과를 보시면 일단 키보드 제네시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큰 차이는 나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이제 측정 오차라고 느껴질 수준. 제네시스 제작자분이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USB 허브를 사용을 하면 1폴링 정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8000Hz를 사용하는 친구는 1Hz가 8000분의 1밖에 손해를 안 보는 거기 때문에 더 격차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8000Hz 키보드인 제네시스 이제 10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무전원 허브를 쓰나 유그린의 스위처를 쓰나 유그린 허브 스위치를 쓰나 유전원 허브를 쓰나 수치상의 엄청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벤치 오차라고 봐도 될 정도, 혹은 수치가 차이가 나더라도 실제로 큰 의미가 느껴지는 정도의 수치 차이는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지슈라. 지슈라는 이제 1000Hz를 지원하는 마우스라 1폴링 손해를 보면은 8000Hz 제품에 비해서는 8배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궁금했는데 확실하게 기본에 비해서 다른 허브들이 차이가 났습니다. 유전원 허브의 경우에 최소, 최대, 평균 3개 모두 0.1ms 정도 차이가 났고요. 나머지 유그린 허브 스위치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약 1ms 정도 차이가 났고, 근데 딱 하나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예전에 영상을 올렸었던 유그린의 그냥 일반 스위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본 제품이랑 거의 차이가 없게 수치가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저 친구 하나만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1000Hz 마우스 기준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고 8000Hz를 지원하는 바이퍼 8K 마우스에서는 이것도 뭐 제네시스랑 거의 동일하게 계측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측정 시설 자체도 0.16ms 근처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키보드, 마우스 둘 다 동일하게 8000Hz를 사용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슈라 말고도 다른 1000Hz를 사용하는 제품들에서도 이런 동일한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 약 0.1ms 정도의 손해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슈라 같이 응답 속도가 좀 빠른 1000Hz 제품으로 해서 그렇지 스캔레이트가 좀 더 느린 친구들을 썼을 때는 조금 더 수치적으로 차이가 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8000Hz 제품 같은 경우는 허브를 사용해도 상관없겠지만 1000Hz 제품을 사용을 한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빠른 반응 속도를 위해서 그냥 직결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상 근데 저는 그냥 직결을 웬만하면 하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 굳이 게이밍을 하는데 그냥 일반 서핑 용도로는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 게이밍을 하신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이득을 봐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득을 보려고 좋은 장비를 샀는데 포트 하나 잘못 꼈다고 성능 손해를 보는 거면 굉장히 좋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직결을 하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만일에 직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유그린 스위처 요 친구를 사용하시는 걸 매우 매우 추천을 드려요.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허브,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별도로 장착이 돼 있는 그런 친구들이라 거기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성능 손해가 나오는데 유그린 스위치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묵스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패스스루, 그러니까 별도의 처리 과정 없이 루트만 다르게 해주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손해를 전혀 보지 않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상 실제로 체감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헷갈렸었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성능 격차가 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걸 봐서는 그래도 확실히 허브는 쓰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네요. 이제 중요한 건 있어요. 지금 이거는 테스트를 허브 단독만 아예 물려둔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허브를 쓰신다는 거는 그 게이밍 키보드나 마우스를 뭐 허브에다가 그 하나만 물려둔 거 알잖아요. 막 두 개 물려놓고 거기에 막 USB 장치 같은 걸로 막 데이터 송수신 하면서 사용할 때도 있을 텐데 아니면 다른 장치도 여러 개 물려두든지 그렇게 된다면 성능 손해를 좀 더 볼 수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특히 그냥 USB 메모리 같은 걸로 막 데이터 옮기면서 사용을 하면 마우스가 끊기는 경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손해를 보다 보다 안 돼서 아예 그냥 손실을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냥 게이밍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면 포트가 정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키보드나 마우스만 그냥 연결을 시킨 허브로 별도로 두시고 데이터 송 수신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네. 근데 마우스 같은 경우는 센서를 사용을 하면은 데이터 폴링을 굉장히 꽉꽉 채워서 쓰기 때문에 별로고 키보드 정도? 최대한 쓰지 마세요. 그냥 연장선 같은 경우는 써도 상관없어요. 연장선이 사실상 유그린 스위치 그런 거기 때문에 연장선 너무 길어지면 데이터 손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긴 건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좋다야. 유그린상 이 전환 속도도 빨랐었는데 이게 확실히 이게 전환 속도도 빨랐었는데 전환 속도만 빠른 게 아니고 이제 완전 직결형이라서 손실도 없다. 매우 매우 좋다.